포스코의 화력발전소 추진 계획 발표 이후 지역 상공계와 사회단체의 건립 촉구 성명이 잇따른 가운데 환경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은 여론 동향을 주시하기만 할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임재우 기자입니다. 포스코는 지난달 포항제철소에 500메가와트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7% 이상 전력비용이 올라 원가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지역 상공인들이 가장 먼저 찬성 의견을 모았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경제 파급 효과가 있고 연이은 110만 명이 넘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경기에 기필코 건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환경 문제는 환경부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어차피 건설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포스코의 원가 절감 효과가 크다며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정부의 철강산업 규제 완화 등에 포항시 등 행정기관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적극 나서서 유치 활동에 도움을 줘야 되겠고, 또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각자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포항의 경제를 크게 회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는 화력발전소 반대 시민대책회의를 구성했고, 서명운동과 함께 여야 정치권에 대책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포항은 청정연료 사용 지역이고,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 악화의 증가 요인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굳이 포스코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면, 천연가스나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력발전소 건립을 두고 찬반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포항시는 지역경제 상황과 여론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지혜를 모으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병욱입니다.